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지난주에 발매된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재밌게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가장 진화체가 많은 포켓몬은 바로 EV이죠. 총 8가지의 진화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EV가 가장 좋은가요?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포켓몬 아르세우스에서는 부다와 샤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페어리 타입인 님피아까지 포함된 모든 EV의 진화체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EV는 랜덤으로 나타나는 시공간의 균열에서 잡기 쉽지만 오늘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게임 극초반 튜토리얼에서도 EV를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드 인트로. 이브이는 레어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필드에서 잘 보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위치는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흑요들판 맵의 편자들판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포인트를 찍은 이 두 곳에서 랜덤으로 등장합니다. 캠프에서 동쪽 방향으로 쭉 달리다 보면 물가 주변에서 비버니와 함께 이브이가 가끔 나타납니다. 하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EV가 보이지 않는다면 물가 주변에 두 마리 몬스터를 잡아주고 캠프로 다시 워프한 뒤 휴식으로 시간을 보내서 EV가 등장하게끔 몹을 리젠 시켜주면 됩니다. 시간대는 아침과 밤까지 휴식하기를 번갈아가면서 해줄게요. 자, 드디어 EV를 발견했는데요. 우선 리포트를 작성하여 수동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EV는 발견했어도 쉽게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잡기도 어렵습니다. 싸움을 걸어도 쉽게 죽거나 또 잘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빈볼을 던져서 잡는 것이 편합니다. 우선 B버튼을 눌러 쭈그린 상태에서 천천히 다가갑니다. 풀 안에 숨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오랜 열매를 옆에 던져서 주위를 끌어줍니다. EV가 음식에 관심을 가질 때 포켓볼을 던져서 잡으면 끝! EV를 더 잡고 싶다면 이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V는 굉장히 잘 도망가는데요. 만약 도망가 버렸다면 아까 수동 저장을 했을 경우 타이틀 화면에서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켜면 EV가 눈앞에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잡은 EV를 어떻게 진화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